81페이지부터 민사특별법에서 나오고 있죠. 총 문제가 15%에서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법이 5개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법에서 두 문제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일단 목적이 나오고 적용 범위가 나오죠.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좌측 맨 밑에 나오는데, 첫째,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당구장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납원해 가지고 채권적 전세,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적용 배제되는 경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가 될까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죠.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법인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교재에 박스로 지금 법조문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만약에 법인인 임차인이 지방 공사구나 LH 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두 번째, 법인인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부가 LH 공사 같은 공기업이 임대를 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싸게 전대를 해주면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요 LH 공사가 임차인이니까 법인이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요 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가지고 요 LH 공사나 지방 공사가 임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업이 대전에다가 지사를 만들면서 사택을 얻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법인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는데,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을 뺏긴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이 임차 보증을 뺏기는 것은 뭐가 될수 있어요?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택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인인 임차인이 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판례들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대표제가 나오죠. 뭐또 어려운 건 아닌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인데,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용 건물이라면 미등기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따지지 않고요. 2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적용되지 않죠. 리을은 빠지고. 그 다음에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되어 있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라는 얘기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최단기간이죠.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이 되는 거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2년이 보장되는 것이 2년을 살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는데 요건 갑니다. 일단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말이 없었다는 전세권과 똑같은데 다른 점은 임차인에 대한 요건이 좀 달라요. 임차인은 만료 전 1월까지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말을 안 했고 임차인도 만료 전 1월까지 나가겠다고 하지를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는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유의하실 것 2번 존속기간이 또다시 몇 년이 되는 거죠? 2년이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2년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2년이 된다, 2년이 보장되는 것이지 2년 살해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그때는 3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서 우측에 대항력 요건이 나오죠. 인도받고 주민 등록하면 이길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첫 번째 요건으로서 주택을 뭘 해야 돼요? 인도받아야 되고 2번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의 의미에 대해서 가 전입신고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라면 뭐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유의하실 것은 맨 밑에 보시면 꼭 본인,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뭐가 뭘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첫째 뭐가 정확하면 되느냐? 첫째 기억할 것은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만약에 전입 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전출 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 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의 지번과 동호수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또 전입 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다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고요. 동호수는 정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가 잘못 기재됐거나 동호수가 빠졌더라도 뭐만 정확하다면요? 지번만 정확하다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인데 뭐 이런 일이 거의 많지는 않은데 문패에 붙어 있는 집원하고 동호수하고 집원 동호수와 그다음에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원 동호수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정확한 거냐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원 동호수가 정확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문패에 붙어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등기부와 다르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발생하지 않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립주택 반지하예요. 연립주택 반지하는 등기부에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문 앞에 지층이라고 써 있는지 거의 없어요. 그죠? 뭐 101호니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써놓거든요. 그러면 지층이라고 전입신고를 해야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고요. 문 앞에 붙어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교재 마지막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원하고 대장에 나와 있는 집원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때는 뭐가 정확한 거냐면 대장에 나와 있는 집원이 뭐죠? 정확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장의 집원과 등기부의 집원이 불일치되어 있는데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라면 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2번 대항력의 내용 1번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보증금 반환도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는 결국은 경매가 됐을 때 여부예요. 경매가 됐을 때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고요.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경매로 인해서 무조건 소멸되고요. 경락인에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라는 경우인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전입신고도 하고요. 등기부에다가 뭐까지 했어요? 전세권 등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세입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 버리면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전세권도 있고 주택 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 권리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주택 임차권자로서는 배당 신청 안한 것으로 봐요. 무슨 이해 되십니까? 두 가지 권리 뭐라고요? 전혀 별개의 권리를 따로따로 작용하는 거로 봐요. 그 다음에 또 주택 임차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아직 전세권자로서는 경매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리해 보면 주택 임차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서 따로따로 작동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판례들이 굉장히 많죠. 나중에 한번 정리해 봐야 되고 지금 볼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차임보증금에 뭐가 나오죠? 증감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죠.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또 올리지 못한다. 근데 유의하실 것이 뭐예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은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다음 보증금의 회수에서 1번 보증금에 뭐가 나오냐면 우선 변제해가지고 595페이지 요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다시 말하면 대항요건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뭐까지 하면요? 확정일자까지 하면 뭐가 주어지죠?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고 그 배당순위는 결국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인정된다는 얘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존속 중에서 우선변제권이 없는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의로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 지휘해서 넘겨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으로 갑이 주택임차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임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두 번째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부랴부랴 뭘 했냐면 확정일자를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을 저당권자가 뭘 했냐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은 뭐 돼요? 소멸되고요. 갑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소멸이 안 되니까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그 대신 누구한테 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뭐 하면 되는 거죠? 반환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데 해가지고 느닷없이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내가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 주택임차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면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소멸하고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1순위가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인 거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고 2순위가 누가 돼요? 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순위인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요 을이 갑이 을이 갚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이 받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선택했다가 보증금의 잔액이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에 지금 책에 나오는 얘기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멸된다 그러면 갑이 뭘 봐요?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해 주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배당을 선택 안 했으면 어차피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요 물건이 또 경매가 됐어요. 2차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요 보증금의 잔액을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굳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잔액이 존재하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차피 배당받을 필요 없이 잘 살다가 2차 경락받은 사람한테 나머지 뭘 받으면 돼요? 잔액을 받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굳이 이 사람에게 뭘 인정해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2차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면제 받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례죠. 그 다음에 597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달리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소액보증금의 보호해가지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598페이지 먼저 박스로 금액이 정리되어 있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개사법 시에는 외우라는지 모르지만 민법에서 요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우리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무엇을 인정해 줍니까?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준다라고 크게 기억해 주시고 유의할 점은 599페이지 맨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에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답원해 가지고 임차인이 두 명인데 함께 둘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소액보증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넘기셔도 60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택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모든 주택 임차에 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게 먼저 우측에 신청권자죠. 근데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 가해가지고 이사 가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유의하실 것은 나번에 가지고 그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권에 뭐가 나오죠? 승계가 나오죠.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요. 상속권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권만은 승계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면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 임차권을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뭐 받을 수 있어요? 승계받을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에만 있는 제도다. 상가 건물 임대차이나 전세권에는 이런 제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오시면 대표지가 나오죠. 뭐 이 정도인데 문제가 한번 풀어보죠.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이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옆에다가 순서를 좀 메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갑이 뭐죠?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했고, 뭐까지 했죠? 확정일자까지 다 했죠. 그죠? 그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 앞으로 뭐가 설정이 됐죠?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저당권 실행 위한 경매에서 부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정 소멸하고요. 주택 임차권도 소멸되겠죠. 왜요? 최 우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뭐죠? 후순위니까요. 일단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갑이 뭐죠? 2순위고 정이 뭐죠? 3순위인 거죠. 뭐 끝입니다.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겠죠. 답은 뭐죠? 1번 너무 김빠지죠. 그죠?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주의를 승계한다. X예요. 왜냐하면 갑의 주택 임차권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말은 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X죠.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니까요.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소멸이 돼야 되고요. 5번 정이 갑보다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X죠. 을, 갑, 정인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이죠.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선순위가 뭐죠? 없다는 얘기죠. 그럼 깬 것인 거죠.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묻힌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갑이 임차보증금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이 경매 예상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정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억짜리를 경락받고 싶을 때 5억을 다 쓰겠습니까? 이 주택 임차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 말은 2억 원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경락인한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5억짜리 경락 받을 때 얼마만 써야 되는 거예요? 3억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갑주택 임차인이 이 물건을 경락 받았어요. 얼마라고 쓰고요? 3억이라고 쓰고. 그러면 임차보증금 2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5억짜리 집이 경매가 됐는데 임차보증이 얼마예요? 2억이고 저당권자가 뭐 했어요?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갑이 이거를 경납받을 때 얼마 쓰고 경납받는다고요? 3억 쓰고 경납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은 주택 임차보증 2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왜요? 5억짜리를 얼마예요? 3억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보증금 이미 뭐예요? 받은 겁니다. 따라서 계속 보시면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미 뭐죠? 보증금 뭐한 거라고요? 돌려받은 거예요. 받은 거니까 임대인에게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감유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감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겠죠.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형입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죠. 자, 60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이번에 또 개정됐죠. 4월 2일 날. 4월 2일 날, 뭐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4월 2일 날 개정이 됐어요. 저번 달에. 그래서 바뀐 게 있는데, 609페이지의 보증금 한도, 그죠? 서울특별시 6억 1천이 아니라 9억으로 뭐죠?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6억 1천을 뭐로 바꾸셔야 돼요? 9억. 저번 달에 개정됐어요. 그다음 수도권은 5억이 아니라 6억 9천으로 개정이 됐어요. 9천, 그 다음에 6억 9천. 아, 자식도 그냥 7억 하지.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 3억 9천이 아니라 얼마로 개정됐냐면 5억 4천으로 개정됐죠. 5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지금 얼마죠? 2억 7천이 아니라 3억 7천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아 이런 젠장 9천이 아니라 뭐죠? 9억이죠. 그죠? 서울 지역은 얼마죠? 9억. 수도권은 얼마입니까? 6억 9천. 그다음에 광역시는 뭐죠? 5억 4천.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왜 자꾸 개정되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계속해서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개정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전은 어디죠? 광역시니까 얼마가 된 거죠? 5억 4천이 된 거죠. 대전은 뭐죠? 5억 4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50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5억 5천입니다. 얼마예요? 5억 5천.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환산 보증금을 기준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밑에 나와 있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뭐예요? 10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모든 상가 건물을 다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정부는 금액을 늘려서 키우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뭐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0짜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뭐죠? 많은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매할 게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대전 지역에서 보증금 5천에 월 500이면 환산 보증금이 5억 5천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게 있어요.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뭐는 인정해 줘요? 대항력.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날 뭐를 인정해 줘요? 대항력은 인정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왔다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봤다시피 대학력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뭐가 중요해요? 우선 면제권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그 상가 건물의 1순위는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 저당권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꼴랑 뭐만 인정해줘요? 대학력만 인정해주고요. 뭐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아, 다만 유의하실 것은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고요. 또 법정 갱신에 관한 부분도 뭐가 적용이 돼요? 민법이 적용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니까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되고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냐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법정 갱신도 무슨 규정을 적용합니까? 민법에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해 줍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는 몇 기를 안 내면 해지당하죠? 2기. 근데 이거는 뭐죠? 3기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을 해 줍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 민법에서는 뭐 9억이냐 이런 숫자 가지고는 장난을 안 치거든요. 이런 금액이 개정이 되면 6억과 관련되어 있는 민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자꾸 뭐하게 돼요? 물어보게 되니까 이거 꼭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 오시면 뭐 특별한 거 없죠.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받을 수 있고요. 보증금이 완수해가지고 확정 일자를 맞추면 우선 면제권 인정되고 그 다음에 611페이지에 소액 임차 보증금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경매에서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요. 612페이지 오시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조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을 몇 년을 보장해 줍니까? 1년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해가지고 인정되는데 일단 우측에 보시면 이런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박스로 나와 있죠. 중요합니다. 1.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고요. 2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의미 없고 5번이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뭐죠? 파손한 경우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죠? 중대한 과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큰 의미 없고 일곱 번째죠. 7.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데 어디를 철거합니까?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왔을까요? 전부 또는 일부로 나왔겠죠.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죠. 그러면 재건축 계획 등을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상가 건물의 임차권도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100분의 5, 5%죠.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해요?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읽어온 건 뭐냐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으로 이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하고 2년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그러면 100분의 1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년 됐는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로 뭐가 됐어요? 갱신이 됐어요. 그때는 뭐예요? 계약 기간 중인 것으로 봐서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100분의 1로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무제한인데 유의하실 것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것은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연장되는 거니까 계약 기간 중인 곳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로 갱신된 경우에는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해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하자 그래도 재계약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유리해요? 갱신 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넘겨보시면 법정갱신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의 경우에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존속기간은 몇 년이 되냐면 1년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차임증의 증감청구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넘겨보시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다임 차임을 월다임 차인의 전환은 가입해봅니다. 보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권리금의 회수가 나오죠. 일단 권리금의 회수에 대해서 아주 거지같이 복잡한데 별 내용은 없어요. 저는 이거는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 이거는 법을 먼저 폐지를 해야 돼요. 저는 막 요새 보면은 막 요새 막 그 정치인들이 막 드러내고 날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민생을 챙기려고요? 에이, 선거구 개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관련된 일이면, 그러니까 선거구를 개편하고 무슨 뭐 비례대표제니 뭐니 이런 것들은 지들하고 뭐에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지들도 막 그냥 막 굴러다니고 앞에서 막 땡깡부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국민과 직접적 민생과 관련된 얘기는 절대로 뭐예요? 들어놓거나
땡깡 부리거나 그러진 않고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어떻게 해요? 수다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지들 방식인 거죠. 이거는 악법이죠, 악법.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권리금에 관한 회수에 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없을 때는 대법원 판례 가지고 사건을 해결한 거거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판례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입법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판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보다 후퇴하면 안 되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법이 더 후퇴를 했어요, 각오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을 안 만들었으면 판례에 의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했다고요. 근데 괜히 그것을 뭐예요? 법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세입자에게 더 불리하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결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아주 악법입니다. 악법. 자, 수업 전에 기억할 것은 이 정도입니다. 자,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해요. 언제부터 언제냐면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 방해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있어요. 그러면 3개월만 참으면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만 방해하지 말란 얘기는 방해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요 3개월만 피해서 뭐죠? 맘대로 방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일종의 뭐죠? 면제비를 주는 것이 결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닌 거죠. 아무튼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만 뭐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방해를 했어요. 위반을 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존 권리금 또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뭘 청구하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권리금을 5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근데 제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권리금 제가 얼마 받기로 했냐면 1억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버리는 바람에 이 권리금 회수를 뭐 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럼 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두 중에 낮은 금액을 뭐 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만요? 5천만 원만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방해했으면 뭐예요? 1억 다 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도 제한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에서 우측에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뭐 방해하면 안 되는 방법이 열거돼 있어요. 그죠? 열거돼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임차인의 권리에서 1번 여기죠.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 3년입니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또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이 2018년 2월 10일 을소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7억 원이에요. 이게 원래는 28회 때는 7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6억 1천을 넘기려고 7억이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바꾸냐면 7억을 바꿔야 돼요. 10억으로 할까요? 10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지역은 얼마까지죠? 9억까지 하나 그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얼마로 바꾸자고요? 10억으로 바꾸자고요.
10억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전 틀린 것은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그죠? 그죠? 5년이 아니라 뭐예요? 10년입니다. 이거 제가 개정된 걸 제가 반영 못한 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오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5년을 10년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있는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를 인정합니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한다죠.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왜 맞아요? 최단 기간을 뭐하고 있잖아요? 보장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얘한테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2번이 뭐죠? 맞는 거죠.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요.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갑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뭐가 적용된 임대차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니까. 요거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얘한테는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X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예요. 뭐만 인정할 뿐이에요? 대항력만 인정할 뿐이고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8회 때 나왔잖아요. 29회 때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가 몇 회예요? 30회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요 한 대 금액이 뭐가 됐어요? 개정이 되면 요 부분이 꼭 출제된다 그랬으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좀 바꿔서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죠.